식품 수입업자들의 통관을 도와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식약처 공무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고급 시계부터 성접대까지 받았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승용차 트렁크에서 5만 원권 지폐가 무더기로 나옵니다. 이게 지금 돈이 어디다 놨다 갖다 놓은 돈이 모아놨던 거죠. 부산 식약청 공무원 46살 박모 씨와 44살 홍모 씨가 식품 수입업자 등에게 받은 돈입니다. 박 씨 등은 통관 절차를 마친 다른 회사의 수입 검사서 1,400여 장을 몰래 빼돌려 식품 수입업자 43살 하모 씨 등 17명에게 넘겼습니다. 하 씨 등은 검사서에 이름만 바꿔 넣어 최장 한 달이 걸리는 통관을 단 이틀 만에 끝냈습니다. 공무원들이 챙긴 대가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현금과 골프채 등 2,600여만 원어치. 이들은 수입업자들에게 자신의 손목 사이즈를 알려주며 외제 고급 손목 시계를 요구하고 성접대까지 받았습니다. 공무원들의 갑질에 수입업자들은 철저한 의리였습니다. 식약처 공무원들이 어떤 신적인 존재예요. 괜히 트집을 잡아가지고 뭐 정밀 검사한다느니 뭐 한다느니. 직원들의 비리가 4년 넘게 계속됐지만 식약처는 지난 2014년 부산식약청을 청렴 우수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식약처는 뒤늦게 박 씨와 홍 씨를 파면하고 특별 감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또 담당 공무원 정기 인사 등의 대책을 마련했지만 갑질 이미지를 씻어낼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